헬로우. 커피를 한잔 깔아놓고 게임을 즐겨볼까? 다음에는 무민 아이스 초코를 사야 되나? 무민 아이스 초코 맛있더라고. 역시 무민이야. 동굴을 탐험해 적을 찾으세요. 이게 퀘스트가 일단 소닉 새끼를 잡으려면은 레벨 15 언저리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11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쌩쌩해져서 피지컬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바람, 작은 바람이. 어제 나는 내가 아니었으면. 바래봅니다. 안 되냐? 너무 큰 소원이네. 그 정도는 바랄 수 있다는 사람. 아, 쟤 존나 세. 잠깐만. 아니, 나. 니가 순조로운 거지, 내가 순조로운 게 아니야. 아씨, 열등감 느끼네, 이거. 게임하다가 열등감 느껴야 돼, 내가? 어? 나 와우에서 존망 직업하는 것 같잖아, 마치. 쟤 빨개졌는데 그거 안 되냐, 치약. 아, 이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른쪽 위에 저 랭크가 전투랭크에요. 전투랭크. 전투를 오래 지속할수록 절대로 타서 A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보상이 있다는데, 이게 뭐 추가적인 보상은 내가 먹고 있는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뭐 마치 디아3에서 그 연속자치 경험치 얻는 사냥법? 뭐 그런거 하는 기분인데. 해봤자 디아블로 3는 재미없었어. 어떻게 그래도 레벨업이 재미없었어. 빨리 시간이. 아, 레벨업했니? 여기가 어디야? 가을의 부상 경로. 퀘스트가 동굴을 탐험해서 투코스를 따라 동굴 입구로 이동하세요. 아, 내가 근데 저기 동굴 앞에서 저장하지 않았나? 근데 다시 일로 왔네. 다시 절로 동굴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포커스는 내가 저번에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 크리 확률, 내가 그 명중, 그니까 그 조준하는 속도, 그리고 순간 회피 때, 회피 때 순간 무적? 뭐 그런 거에 관여를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딱히 뭐 체감되는 그런 게 없네. 포커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른 게임에서 뭐 민첩 이런 거 같은데? 어질리티 이런 거나? 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게임 딱 전체를 잘 찍었어. 아야. 아! 그리고 이 전투 음악이 끝나면은 바로 피가 차기 때문에 체력을 굳이 안 아껴도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전투 랭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싸우고 싶으면은 또 맞으면 안 되지. 잠깐만, 나 이거 금방 같은데?
이게 지형 높낮이가 나같은 늙은이한테 좀 애매해가지고 어렵네. 일단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입구에서 있는다고 했고, 여기 돌려란 친구야. 어? 보스전 같다. 화난 힐캣. 힐캣 밴드리더를 처치하세요. 저 팔에 프로딩딩이가 일단 전투 레벨 13? 오, 얘 쟤도 격파가 되네. 소닉보다 약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나 100하지 마서 뭔가. 잠깐만. 아, 저 쫄개가 포카 생겨가지고 좀 헷갈리네. 제가 던지는 거 집중해서 피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경기에서 피 한번 빨고 세 개를 던지는구나 쟤는. 또 튕기고. 아, 내가 피했다고 생각한 게 또 튕긴 걸 맞았구나. 오! 오! 나 튕기면 이렇게 기둥대에 피봤자 소용없잖아. 컴온! 이제 감 잡았어. 아! 1대1로 싸우자 이 새끼야. 뒤지겠는데? 아깝지만 큰거 먹자. 그리고 에밀리가 잡을 때까지 난 돈 버는 거야. 논리적인 결정이. 오! 아, 야, 어퍼컷이 짓구나 했지. 아, 나 노안이라서 안 보인다고, 씨. 쫄개는 귀찮으니까 죽여놓고. 보스피가 달아! 나. 때려, 이 새끼야, 좀! 와! 어! 첫 전투에서 저 정도면 잡았지, 이제. 법이네. 원래 보스전을 한 번에 원투하는 건 매너가 아니야. 제작진에 대한. 약해! 너무 약해! 어딨어? 따지뽀! 따지뽀! 뭐야, 왜 나 억울 안 끌리지? 따지뽀! 아니, 스킬이 뭔가 애매한데? 센거 맞아, 이거? 어? 라이팅 볼트를 외칠 가치가 있냐고, 이게. 죽어! 따! 잠깐. 잠깐만! 오! 잘했어! 적파. 셰프 추천 샌드위치. 이상한 힐캣 기술 1.
테스트 완료를 해주고. 주인공 편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막 제작사가 주인공 대사 넣기 귀찮아서 그냥 컨셉 캐릭을 한 거 같은데. 지금 하이, 바이, 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 선풍기를 좀 쓰지. 에어컨은 좀 아깝고 아직까지. 데이터 저장 장치. 레아 이러는 거 보니까 호두 이렇게 생각나는데. 저기 있는 아이템 먹으러 가야 돼. 호두. 자,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생각이란 걸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알파 워터 블레이드. 분석된. 아, 식물을 많이 때려야 분석이 되는구나. 하! 하! 아! 아, 차다! 떨어졌잖아. 10% 고생 줬지. 다행히 길이 바로 있네. 파란 껍질. 내가 뭐가 근데 디스크가 이거 회로 이런 거 아닐까? 아, 아니. 갑자기 어, 이거 괜찮은데? 근접공격시 추가 데미지잖아. 추가 데미지. CP는 이 CP 초기화 비용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멀리 나가는 게 아니야? 뭔가 추가 타 나가는데 존나 짧은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닌데? 존나 속은 기분이 드는데? 아이씨. 아, 보고 해야 되지. 보고하고 킹스톤 도치 잡으면 되겠다. 킹스톤 도치 발음이 안 되네. 그냥 방송을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킹스톤 도치 같은 거 말할 시간이 없잖아. 어디로 가라고 했지? 글쎄 까먹어. 가을 다이버 본부? 밥 먹었습니다. 밥은 갓도날드를 먹었습니다. 내가 넷째 엄청 높은 장비를 얻었어. 빠른 창이. 방어력은 떨어지네. 모디파이어. 아이. 잠깐만.
왼팔이랑 오른팔이랑 차이가 있나? 나는 오른손잡이잖아. 아닌가? 차이 없나? 버거킹도 좋은데 나는 맥도날드의 그 쌈마이한 것도 좋아. 청순도수 죽이러 가자. 아래로 가야 되지? 웨이포인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길찾기류 게임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친절한 웨이포인트가 진짜 좀 너무 오버했어. 많이 세졌는데? 우와, 이거 뭐야? 나 드미자 왜 이래? 이게 바로 캐스 보상의 힘인가? 아니 이게 레벨보다 장비 하나 바꿨거든. 캐스 관련해서 졸라 세지 그러니까. 따! 랭크 A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자. 오! 랭크 S! 음악이 바뀌었는데? 아 뭐야, 아 보스전은 이어지지가 않는구나. 아 오늘 유튜브 올렸어요. 그 킹메이커는 내가 녹화를 잘못해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야돼. 그 용량 단위 저장을 해가지고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당 그걸 하는데 잠깐만 스노치님 미안합니다. 기대 바빠 지금 정신 차리자. 이런 놈이었구나. 세다고? 아직 이거 센 것도 아니야. 진짜 어렵습니다. 온다! 이동하다가 피하고! 이동하다가 피하고! 피하고! 아씨! 피하고! 죽어 제발! 하지마! 이건 피하면 돼. 뒤져! 역시 레벨과 장비빨이야. 고닉은 죽어야지. 레벨업! 어, 경험치 380 먹었는데? 한 마리 잡았는데? 퀘스트 보상에 보스 보상까지 개꿀이겠는데? 장비... 내가 아까 지금 반지 먹었냐? 부서진 건틀. 아, 아까 먹었는데? 인벤토리. 거래. 아, 황금 반지.
만약 이 반지가 없다면 반성하세요. 퀘스트 보상을 받으러 가죠. 여기 아래에 있었나? 아래배가? 아닌데? 어디 있었지? 황금 반지 손이 죽을 때 떨구는 골드림? 아 그러네? 근데 막상 소닉은 죽을 때 골드림을 떨어뜨리지 않아. 죽기 직전에 떨구지. 죽는 경우는 골드링이 없을 때 죽잖아. 아, 어딨어? 도와줘요. 초보자 항구 시장이 있다.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네. 이쪽에 있었나? 아, 여기 있다. 헤이. 정말? 이 새끼 고닉한테 계속 발리던 애구만. 딱 보니까. 캐틴 디카. 레아, 안녕. 잘 가. 점수 100밖에 안 됐네. 뭐야, 아이템 같은 거 안 줬어? 돈만 껏 떠올라 안 줬어? 개창렬이네.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들쏘 가봇. 용맹한 전사 모디파이어가 뭐야? 나 이거 만들 수 있거든? 공격력이 3이나 오르는데? 킹메이커 한글 패치 나오면 다시 할걸. 내가 딱 하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패치가 안 됐어. 근데 이거 용맹한 전사가 뭐야? 일단 사볼까 이거? 뭐 안 비싸고 괜찮은 것 같은데? 들쏘가 뭐야? 모디파이어가 뭔지 한번 봐야겠는데? 레벨 1 전투기술도 레벨이 있네. 자신이 치명상일 때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아, 딸필 때 데미지 증가. 모디파이어 관역충화 돌격 근접 공격시 약간의 공격 강도를 추가할 수 있어. 아, 이런 거구만. 이걸 또 올려가지고 스킬 레벨 올릴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1티어라고 해야 되나? 이게? 1티어 스킬들은 하나씩 그래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스킬 포인트가 딸리려나?
라라라라. 일단은 다른 퀘스트가 뭔가요? 뭐가 있나 보자. 역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돌면서 다녀야지. 다 받았네. 좋은 말. 이 동네 이 99가 뭐지? 상자는 29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퀘스트를 할지 봅시다. 재료 모으는 거고, 시장에 있는 놈서 씨씨에게로 돌아가세요. 이거 다 맞네? 시장에 있는 놈서 씨씨. 또 퀘스트 완료라고 가겠구만. 아까 이거 느낌표를 못 보고 지나쳤구나. 퀘스트 보상 경험치 너무 창렬해. 자, 창렬이란 말을 쓰지 마라. 습관이란 게 안 좋은 거야, 참. 그치? 항상 좋은 말만 써야 되는데. 가을의 부상 경로 3. 이게 딱 랩제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일단 경로 3으로 갑시다. 여긴가? 가을의 부상 경로 3이네요. 땡땡땡땡땡. 음악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게임이야. 어, 얘인가 보다. 연거 바르고, 이거, 버티라고 했지? 2분 동안 보호하세요. 뛰어! 아, 무슨 소가 나무를 뜯어먹어! SP 없어. 컴온! 어, 개쎄, 나 지금. 주체가 안되는데 지금 나 강염이? 이게 바로 장비빨인가? 트라이 트라이. 가 되게 빨리 모이는데?
애성 캐릭터. 이게 마지막 웨이브 같다. 뭔가 많다. 끝났다. 나무가 치료되었다. 저 보고하기 전에 여기서 위로 안 갔었지. 맵을 좀 밝혀야겠다. 아 뭐야. 통행증이 없네. 여기는 가봤고 일단 퀘스트 완료부터 해야겠네. 통행증을 누가 주려나? 근데 고슴도 키워봄? 난 키워봄. 스파이크 재킷. 와 방어력이 짱 많이 오르는데? 멀럭킹님이요? 멀럭킹님 방송 접었잖아요. 멀럭킹님 자기가 트롤해서 방송 접었는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까 말까. 나뭇잎 망토. 오 이거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체력이 엄청 많이 오르네 이건. 근데 내가 들쏘갑옷을 얼마 만든지 얼마 안돼가지고 아까워 사실. 어? 여기 있었네? 가을의 몰락적 출구. 랩제 37. 잠깐만. 여기는 내가 오는 곳이 아닌가 봐. 이 그것 당하겠지, 역시. 여기가 아닌가 봐. 레벨업! 레벨업 되게 빠른 게임이야. 그 다음에는 가을의 부상 경로 6을 가야 되네. 가야 되네. 여기서 내려가는 게 빠르겠다. 오우! 스탯은 레벨업 해봤자 얼마 안 주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스탯 1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데미지는 뭔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슴도치 저게 원컵나 나한테. 레벨 10이 안 됐을 때는 꿈도 못 꾸더니 2박 3일 동안 싸우기 생각.
근데 경찰이 주는데? 이게 무시하나? 여기가 7이다. 여기가 6. 오케이.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여기 장비 있네. 어, 여기도 뭔가 퍼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내가 좀 급하게 지나오느라. 그리고 전투랭크 S 찍으면은 그게 음악이 달라지더라고. 일단은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돌아가 봐야 되나? 이게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저 경험치 녹아다 개 좋아하는데요. 저 알템 만대 지금.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으아! 어디가 길일까? 이쪽은 길이 아닌 것 같고. 어디 좀 더 낮은 칸이 있을 텐데? 이쪽인가? 이제 이 미로 찾기 법칙 해볼까? 벽을. 벽에 오른손을 대고 노가다 킹스바운티 요정로는 지금까지 한 노가다 중에 역대급이었어. 답은 요정로니.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층이 낮은 게 안 보이는데 아예? 사실 인구 안 보지. 내가 유저들을 그렇게 다뤄서 벌 받은 거. 요정 천 마리였지 벌 받았다.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씨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천도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든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어. 퀘스트를 완료하면 길이 생기나? 전혀 모르겠는데? 퀘스트를 완료해볼까? 어디 갔다 줘야 돼 이거. 랜드마크 찾으세요. 여기는 입구 가깝다고 하던 거고 여기도 못 가지 않았나? 남은 건 여긴가? 오래된 거 안 쳤어? 여긴 들어갈 수 있었나? 여기는 베르겐 산길로 이어진 출구입니다. 아이 경로 6! 아이템 두 개나 보이는데? 퍼즐 같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없는데, 그냥. 잠깐만.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래로 들어오거나, 아닌가? 뭐 있다. 으아! 이렇게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 따단. 다이콘. 오! 뭐야? 체력이 69나 오르는데? 개쩌는구만. 괜히 수비 가면서 돌아다니고 여기 처음 와본 덴데? 모든 속성을 찾으려는 자를 관측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부서진 것만이 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부서진 것? 이게 칼 모양이고 이건 뭐야? 선그레미. 어? 뭐가 있다. 코드 나이트. 뭐야? 사라졌어.
내가 이 맵을 안 왔던 것 같은데 웨이포인트 안 찍어 보니까 이 맵도 좀 숨겨진 녀석 많겠고. 자, 뽈뽈거리면서 돌아가 보면은 이게 같은 층인가? 아닌 것 같지? 퀘스트부터 알려볼까? 가을의 부산 경로 1에 돌아가세요. 이게 입수 페널티가 없어. 그냥 피가 달긴 다는데 바로 차가지고 전투 중이 아니라서. 아 이쯤다 돌아왔구나. 굉장히 휴먼 찐따체 진짜. 연기 확실히 해주라고? 싫어. 자 이걸 가져가 다음에 또 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가 괜찮다니. 경치 2배. 딱히 뭐 단서가 없는데 이제? 그냥 진행해야 되나? 여기는 내가 못 푼 퍼즐이고 여기는 입국하시고 여기 가는 법 모르겠단 말이야? 여기 가는 법이 없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를 갈 방법이 없어. 일단 던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진행을 해볼까 일단? 여기 위에 던전이 있다고 했는데 가자! 어 저기 퀘스트 있다. 안녕? 뭐 어쩌라고? 본론 얘기해 빨리. 거대하고 흉포한 토끼 괴물. 그거 알아? 너 말이 맞아. 나 아무도 아닌데. 초보자 항구에는 육법사 토끼의 정보를 아니 잘 가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이바이 레아 말할 수 있어요. 삼검사 뭐야 이 새끼. 아니 지화 얘기하면 되잖아 왜 날 시켜. 정말 어이없네요. 얘들이 전설의 토끼인가? 덜 달린 작은 싸움 기계야.
오! 이건 점프 구간이니? 저만의 젯은 좀 더 퍼즐이 복잡해진다는 거 있지. 생고기. 내가 장비를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애들이 약한 건가? 애들이 막 스킬을 못 쓰고 죽네. 여길 가야 되는데. 저 겉에 간다. 끝머리 점프? 오케이. 아우!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긴장하지 말고 살짝만. 채소 버거. 아 맞다, 일단 거대 토끼 정보부터 얻어야지. 뭔가 뒤에 뭐가 남으면은 뭔가 하기가 귀찮아. 힘들어. 명치의 주먹. 명치의 주먹이 여간 이름인가 보네. 아주 마음에 드는 거. 응? 여기가 아닌가? 얘 뭐? 술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까? 아, 이거 올, 가, 왜! 갓겜. 이 건물인가? 건물이 아니네. 고저차 표현은 딸려. 이 게임의 유일한, 지금까지 유일한 단점인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내가 이 게임에 태클 걸 거 없어. 그 고저차가 딸려. 딸린 것도 사실 내가 무능력한 거 아닐까? 내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 서로 다른 회가 돼. 페로의 기념.
모디파이어. 뭐가 많아 모디파이어가. 이건 하나씩 직접 알아보는 게 더 재밌지. 속성 기본. 속성의 힘을 얻으려면은 속성을 얻어야 된다. 네 가지 속성을 얻는 게 게임 목적이었지. 누구나 카톡 하나쯤은 받는 거예요. 뭐야 이건? 열기와 냉기를 마스터하면 돌아오라고? 아, 샌드백이다! 뭐! 그래서 퀘스트 NPC는 어딨냐고. 야, 여기서 도둑도 못 찾았잖아, 아직. 도둑도 못 찾고. 초보자 항구에 있는 육법사, 얘도 못 찾았어. 아니, 씨발, 설명이 뭐 이래? 있을까요? 머슬이 요즘에 비해 그리워요. 어 뭐야? 있다. 안녕 레아 안녕. 뭐야 얘는? 아, 얘가 도둑이야? 어, 고양이 발. 레벨 17? 개쩌는데? 공격도 올라가고, 포커스도 올라가고, 관역 중앙에 정강석화. 황소구두. 이건 공격력 방어력이 많이 올라가네. 이거 재료도 넉넉한데 이거. 아 일단 사. 이런 게임은 또 지르는 맛이지. 멋진 헤드폰. 포커스랑 공격력이 올라가네. 생각?